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제가 전에 캐릭터를, 약딩 캐릭터를 만들어서 키웠죠? 근데, 그거를 웬만하면 다시 키우는 게 낫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키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남캐로 할 거고, 머리는 그때 안 했던 다른 머리 합시다. 이거 해야겠다. 닉네임은, 뭐 하지? 빅약으로 할게요. 제가 원래 막 캐릭터를 다시 키우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만 다시 키우고, 앞으로는 다시 안 키웁니다. 이거 다 안다고 해도 되나? 초보자 학교인 왕립 그린혼 학원? 뭐야, 웬 기숙사야? 여기 어디야? 완전히 새로운 데로 보내주네? 티처. 뭐야? 튜토리얼 패스야? 옷 줘봐. 장착 알아. 더블백 까고. 다시 초보자 룩 맞추고. 여기서 노비스 직업 신전으로 가야겠죠? 지금 아직 직업을 못 얻은 거지? 맞네, 클래스 평민이네. 학교는 잘 둘러보셨나요? 아, 못 나간다. 식당 아주머니? 식당이 어디 있는데? 식당이 어디야? 이건가? 요거? 튜토리얼을 안 하고 대신에 여기서 귀찮은 걸 시키는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튜토리얼 할 걸. 식당 아줌마 여깄다. 지하 창고가 있는데 쥐새끼들을 잡아달라. 잡아왔습니다. 아, 저쪽에 진짜 지하가 있구나. 뭐야. 지하에 왜 이렇게 징그러운 게 많이 살아? 아, 이거지. 포션 잘 나온다, 쿠룸. 레벨업. 그리고 스탯은 레벨 한 24인가? 까지는 이거 지구력만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을 거예요. 요거죠, 지구력. 일단 시키는 대로 합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키운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합시다. 다 깼더니 빨간 집에 있는 시약사가 뭔가 뭐야, 시험장에 들러서 휴식 스킬 받으라고? 그러면 휴식 먼저 받고, 아니다. 시약사한테 가면은 휴식을 주는 건가? 얘가 시약사죠? 어? 마법사네? 맞는데? 이건 왜 마법사야? 아, 적당히 해. 통일 좀 해, 이런 거. 너 누구야? 뭐라고? 어디 가서 판패시라고 말하라고 했어? 마을 주점에 있는 대포이한테 판패시라고 말하면 된다고? 아까 전에 시약사가 노비스 마을로 가려면은 시약 상점에서 노비스라고 소리치면 된다고 했죠?
노비스 이거 아니야? 맞잖아. 아, 이렇게 해야 돼? 외치기는 10일부터. 안 되는데? 이거 귓속말 어떻게 해? 메이플이란다. 바람의 나라랑 똑같네? 뭐야? 뭐야? 이렇게 귓속말할 상대를 치고 귓속말은 레벨 6부터. 어이 뭐야 이거 나 되게 반가운데 할 말이 없네. 귓말 바람처럼 하는 거 아는데 레벨이 6이 안 돼요. 저분 이거 6안 되면은 말 못하는데 지금. 알아요. 이거 빨리 6을 찍자. 오케이. 교복 받았다. 간다, 새로운 세상으로. 이게 빨리 6을 찍읍시다.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귓속말 하고 싶어, 나도. 맞다. 직업 도우미. 결정할게요. 드립 치는 거야, 지금? 어허. 드립을 치는 건가? 왔다. 그래도 조금 해본 가닥이 있다고 조금 더 빠르네요. 뭐야? 레벨 6 돼야 돼요. 지금 레벨 4예요. 이거 뭐 상태 어떻게 해봐? 성직자. 뭐못 봐요? 아닌데. 일단 빠르게 전 캐릭터 레벨 따라잡아야겠네요. 거래창 푸시는 법? F4? 교환 가능 온. 그루퍼가 온. 부드럽게 걷는 게 있다고? 화면 스크롤 부드럽게. 훨씬 좋네요. 뭐야 이게? 화염에 이게 뭐야? 뭔데 이 이게 뭔데? 장비야? 장비네? 근데 왜 옵션이 안 나와? 이건 퀘스트템이고.
아, 오케이. 확인. 아, 이 템창이 뭔가 좀. 그럼 일단. 그럼 일단 레벨업을 좀 해야겠네요. 멜로린한테서 퀘스트를 받고. 아, 왜 따라와? 뭐 해주려고? 이게 부드럽게 걷기를 하면 나만 부드러운 건가? 아니면은 딴 사람이 보기에도 다른가? 이거 뭐야? 아, 뭐 걸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분이 뭐 걸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분이 저보고 이거 같이 하자고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반가운 마음에 깜빡했네요. 뭐 일로 오라는 거야? 옛날에 바람의 나라 생각난다. 주술사랑 주술사나 도사랑 할 때, 그, 혼 돌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바람의 나라에 그런 추억 있는 것도 다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런 추억이 없죠. 다들, 뭐, 롤이나 하지. 주말까지 랩몇 만들어야 돼요? 10일까지는 여기서. 물뱀 잡고 하는 거는 받았는데. 예, 네, 아니, 근데. 근데. 아니, 님이 들어오길래 따라왔어요. 여기, 왜 모르지? 이거 안 하셨나? 근데, 이분 고렙 아닌가? 고렙 유저도 여기 초보자 마을에 올수 있네? 어, 맞아. 얘가 물뱀, 얘가. 하양색이 물뱀. 초록색 그냥 뱀. 오, 나 엄청 세네? 아, 이거 지원까지 받아버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 게임. 오. 아, 노란색이 나고, 빨간색이 몹이구나. 오. 엄청 좋은데? 지금 벌써 레벨 5죠? 아, 얘는 퀘스트가 아니다. 그, 지금 퀘스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혼자 퀘스트 하고 있던 게 맞나 보네요? 그거로 여기서 우선 레벨 11을 찍어야 한다는 거 같죠? 오, 레벨 6 됐다. 근데 이거, 저거, 아까 그거로, M으로 이거 안 봐도, 아.
이분은 또 누구야? 알케가 뭔가 악명 높은 그런 건가 보네? 나한테 건거 같은데 이거? 프라보? 뭔가 오랜만이 아니라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이분 말고 아까 저분. 이 게임에도 이런 게 있구나. 옛날에 블로그에 바람 한참 연재할 때는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되게 친목질 열심히 했었는데. 물뱀이랑 말벌 남았네요. 아, 이 사람 펌페캐스트 한다. 말벌. 바람 경력이 몇 년인데요? 아, 내가 전사라서 쉬운 건가? 바람의 나라는 뭐야, 전사보다는 법사가 혼자 하기 쉬운데. 물론, 지금은 완전 또, 제가 했을 때랑만 해도 다른 게임 돼 있어서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깼다. 근데, 저 알케 안 받았는데, 어떡하지? 마법의 에페가 더 좋냐고? 뭐랑 비교해서? 이상한 거 어떤 거? 아. 어, 네. 주세요. 마을에서 나눠주던데, 그거. 끼고 있던 건 좀. 저 중고는 안 받아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게 좀더 세? 오, 세네. 아니, 근데 판펫 퀘스트 꼭 해야 돼요? 그렇구나. 대화창, 아, 여기 있다. 어, 이분이랑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알려주시려나 보네? 그냥 다 깨면 되는 거 아니야? 레벨 6인데, 저?
쾌 같이 하자고? 아 잠만 아 다리 지났어. 아. 아, 아씨. 어 진짜 지났네. 휴. 처음 하는 사람이라 천천히 하려는데. 6년 만에 하셨다고? 그럼 처음 하는 저랑 비슷한가? 6년 만에 복귀할 정도로 재밌는 게임인가 보네요. 매크로랑 불법 프로그램 돌리는 거 거의 없어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했던 거라 추억이 많긴 하죠. 넥슨 드디어 일하는구나. 근데 님 저 님이랑 대화하는 거 유튜브 올라가도 돼요? 저 녹화 중이라. 아, 이분 뭔가 되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튜브 규모가 작아서 알아보는 분도 없어요. 제 맘대로 자를 건데요? 네. 승인 받았어요. 제 맘대로 편집합니다. 이 게임도 6년 만에 복귀 유저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게임인가 보네요. 온 김에 다른 퀘스트 좀 받읍시다. 예, 클릭해서 누구? 가벼운 임무 완수. 도와줘요. 스킬이 S. 스킬 레벨을. 어, 아, 100 안 되는데. 이거 매넘 할머니 어딨나 물어볼까? 야근 수당. 님, 근데 매넘 할머니는 어딨어요? 지도에만 나오네요. 여기 있다. 허즈라는 의사가 있고 여기 있네. 아, 치료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 찾음. 지금 그래서 퀘스트 되게 많아졌다. 주점에 대포이에게 가보라고? 귓 거부했냐고요? 길드말 듣기 온. 어? 아. 아, 방해금지 선택했네. 머쓱?